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마음 AI 24,500원에 10%입니다. 마음 AI 24,500원에 10%요. 네네. 네, 아유, 굉장히 고점에서 좀 물려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무님 어떻게 네. 볼까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네. 제가 사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종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시장의 개념으로 봤을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많이 과대낙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청자님도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을 상단 박스권에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네. 5월에 보게 되면은 5월 14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로봇진흥원에서 실증 사업에 대한 최종 과제에 대해서 조금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청자님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잘 보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박스권 표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단 매물대에 대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떤 좋은 모멘텀 뉴스가 없이는 조금 뚫고 올라가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나마 이제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8월 8일에 있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FSD의 성능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말로는 이제 25년도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로봇 택시가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국책 과제에 선정되어 있었던 이 동사 같은 경우도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AI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대적인 뉴스나 모멘텀이 뜨게 됐을 경우에는 두 배, 세배 위치도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급력 있는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었을 경우에는 3만 원까지 반등이 충분히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만약에 지금 이 모멘텀, 이제 로보택시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별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부에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손절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8월 8일 뉴스를 기다려보시고 이 뉴스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이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부인 22,000원 정도만 터치하고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뉴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3만 원까지도 가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홀드를 해보고 계시다가 8월 달이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문의해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잘 해석을 해서 다시 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전화 문의 꼭 예, 전화 문의 하겠습니다.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